경남 창원의 한 새벽시장.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범행 대상을 고르는 한 남성. 물건을 고르려고 허리를 숙이는 할머니 뒤로 다가가더니 슬그머니 지갑을 빼냅니다. 장을 보는 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데요. 주로 노년층 여성을 노렸습니다. 지난 12일 소매치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송모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잡고 보니 85살의 고령으로 절도 전과만 15범에 달했습니다. CCTV에 찍힌 피의자의 그 나이 연령층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실제 잡고 보니 85시간 넘은 그 피의자의 나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젊을 때부터 경남의 전통시장들을 돌며 지갑을 털어온 송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송 씨는 생활비가 없어 소매치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차 송환 줄인데 잘못 생각해서 그래야지. 네, 죄송합니다. 네. 경찰은 송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신문 김희진입니다. 포셔 내용처럼 85세에 또 소매치기를 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과가 많은 데서 볼 수 있듯이 습관적 도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연세가 높은 부분도 있고 또 그 전에 많은 전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둘 가운데 어디다가 비중을 두고 무게를 두고 볼 것인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15범이다 그러면 아마 그 전과에 많이 그 무게를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가난한 노인들의 생계형 절도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어르신이 그전에 워낙에 전과가 있었고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과에 따라서 또 한 번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 나이 먹고 전혀 챙겨주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누구든 한 번쯤은 살기 위해서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호사님, 연로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참작을 좀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벌할 때? 그렇습니다. 이분이 전과가 없었다면 그냥 기소유예로 됐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전과 15범이거든요. 85세. 근데 이분 다시 교도소 들어가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집행유예 기간이지만은 저는 교도소 또 출감해도 또 할 것 같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그렇습니다. 예. 배운 게 저 소매치기 뿐이 없거든요.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85세 노인분을 처벌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초범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저분이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분 교도소 들어가는 거를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도소에 들어가면 먹고 자고 국가에서 다 내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분 85세 같은 경우에는 좀 재활센터나. 재활센터? 옛날에 그 갱생보호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좀 소매치기 하지 않고 다른 일 하도록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 근데 그 85세면요, 기초노령연금도 나오고, 뭐, 전 그것도 안 되면, 뭐, 저기, 동사무소 가가지고, 나 생활 어렵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하면, 최저생계는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노령연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 한 사람이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만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만 원 얘기를 하지만 실제 20만 원을 다 수령하시는 분들은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20만 원 이하를 받는 경우가 많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일단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런 그 복지의 사각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노령연금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받는다 하더라도 받는 즉시 바로 통장에서 다시 또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있는 경우 또 기초생활수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분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막막한 데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